안녕하세요, 우장입니다. 오늘은 조우와 무선 컨트롤러 언박싱과 사용해보면서 첫 느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조우와에서 무료로 보내주시긴 했지만 영상 내용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제 생각만 들어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조우와 제품들과 비슷하게 심플한 패킹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 옆면을 보시면 제품 하이라이트가 적혀져 있는데 무선에다가 여러 디바이스들과 연결 가능하고 쉽게 디바이스들끼리 스위치를 할 수 있으며 작고 가벼운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뒷면에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USB-C 케이블로 충전 가능하고 배터리 사이즈도 나름 커서 풀 충전하는데 2시간이 걸리지만 8시간 동안 쭉 사용 가능하며 25일 동안 스탠바이 모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박스 구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러 버튼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뒷면에는 셋업 가이드가 순서대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드 텍스처 포인트가 들어간 모델을 구입했지만 카본 텍스처가 들어간 검은색 옵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크기 차이가 많이 나고 무게는 145g으로 많이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컨트롤러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버튼이나 조이스틱 터치감도 괜찮았습니다. 박스 안을 더 살펴보면 충전할 때 사용하는 USB 케이블과 USB-C에서 A로 바꿔주는 아댑터, 컨트롤러를 연결해주는 단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USB-C 케이블로 연결해서 바로 사용해줄 수도 있고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간단했습니다. 2021년 모델 3와 Y는 센터 콘솔 아래에 있는 USB 포트에 단글을 꽂아주시면 되고 이후 모델은 글러브 박스에 있는 USB-A 포트에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 스위치를 설정해 주면 되는데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연결할 때는 그 옆에 있는 X 버튼으로 해놓으면 블루투스를 이용해 연결해 줍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S는 닌텐도 스위치를 연결할 때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스위치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는 홈 버튼을 눌러 컨트롤러를 액티브 시키시고 뒤쪽 USB-C 커넥터 바로 옆에 있는 싱크 버튼을 3초 눌러서 페어링을 시작해 줍니다. 페어링이 잘 완료되면 LED 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테슬라 아케이드에 들어가서 게임 몇 개를 해보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몇몇 게임은 컨트롤러가 미리 연결되어 있어야 시작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소니 게임이 컨트롤러를 미리 인식하고 있어서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스카이포스나 컵헤드 게임도 문제없이 잘 되었습니다. 뒷좌석에 타서 게임 플레이가 잘 되는지도 확인해 봤는데요. 끊김없이 부드럽게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게임을 하면서 느낀 점은 개인적인 취향이 있긴 하겠지만 컨트롤러가 얇고 가벼운 편이라 제 손에는 조금 작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아마 엑스박스 컨트롤러가 워낙 두껍고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역시 무선이라 편안하게 자세나 위치를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조우와 무선 컨트롤러 언박싱과 짧게 사용하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라이크와 다음 영상 놓치지 않게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See ya!